오늘 고생하셨고 안녕히 가세요. 선배님 사실 어제 도은이 학원 안 가고 저랑 있었어요. 소희 아시죠? 도은이 여자친구. 예. 네. 도은이는 선배님이랑 지진 아저씨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대요.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속상했나 봐요. 그래서 제가 대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한 거고요. 아, 그래요. 선배님 물론 학원 안 간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도현이가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선배님이 좀 말해줘서 고마워요. 아니에요. 전 선배님한테 비밀은 없고 싶어요. 네.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도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럼요.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.